수능특강 영어 독해 4강에 7번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way, 방법이죠. Of learning the sport. 스포츠를 학습하는 방법이네요. 무슨 스포츠냐 하면 Of rock climbing 까지였네요. 암벽 등반이라는 스포츠를 배우는 방식은 has changed, 변화해 왔습니다. Considerable니까요. 상당히 많이 변화했다라는 거죠. In past decades, 지난 수십 년 동안이요. 아, 중심 소재, 암벽 등반이다. 암벽 등반의 방식의 변화다. 아, 과거에서 현재로 어떻게 바뀌었느냐 살펴봅시다. While 20 years ago, 한 20년쯤 전에요. The first steps, 첫 번째 단계들이죠. 아, 사람들이 어떻게 먼저 암벽 등반을 했냐면요. Toward climbing, 암벽 등반에 대한 첫 번째 단계들은 were taken, 실행이 되어졌대요. Almost exclusively니까요. 배타적으로, 예외적으로, 독점적으로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실행되었다라는 거예요. On 어디서만요? Natural rock surfaces니까요. 천연 자연의 바위 표면에서만요. 한마디로 인공 암벽 등반은 없었던 시기네요. 그리고 부가 설명 대시로 벌어졌죠. 천연 암벽 등반 공간이라는 곳은요. On cracks. 크게 벌어진 바위 틈 사이를 cracks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가파른 암벽이라고 얘기해주고요. 즉, 다시 불려진다. 과거 분사로 also called 또한 불려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Climbing gardens니까요. 암벽을 등반할 수 있는 정원이라는 것은 암벽 등반 연습 장소로 불려지는 가파른 암벽의 천연 장소에서만 실행이 되어졌대요. 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연 조형물을 활용했다라면 현재는 인공 조형물을 활용한다라는 쪽으로 그를 흘러가게 한다. 이런 것쯤은 예측을 하시고요. Nowadays, 요즘에는요, 또 나오죠. 그래서 the beginner, 초심자들이요, uses, 사용한대요. Mainly 주로 indoor climbing gym, 선생님이 말씀드린 예측 그대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실내에서 암벽 등반할 수 있는 체육관을 사용을 한대요. 컬러는 부가 설명이 됐죠. 그 장소는요, 암벽 등반, 실내 암벽 등반 장소는요, available, 가능하죠. At all times, 항상 사용이 가능하고요. In any weather, 그 어떠한 날씨에도 사용이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죠? Always safe, 항상 안전하지만, but still exciting, 여전히 흥미진진하게 해주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대요. 네, 글쓰기가 주장하는 바는 절대 이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빈칸은요, 반대의 개념으로 흘러가야 돼요. 그래도 지형지물이 좋다더라. 왜요? 우린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죠. However 있잖아요. 하지만, eventually, 마침내, 자연에서 인공 조형물로 갔지만, 다시 자연 조형물로 간다더라 쪽으로 흘러가겠죠. Almost everyone이죠. 거의 모든 사람이요. Of those indoor climbers. 실내 암벽 등반을 즐기는 모든 사람이요. feels, 느끼고 있대요, 마침내. The urge, 충동을 느끼고 있는데요. 뭐 하고자 하는 충동? To combine, 합치고 싶어 하는 거죠. Climbing fun이니까요. 암벽 등반의 즐거움을 뭐와 합치고 싶어요? 당연히 자연 경관이겠죠. 자, 자연 찾아봅시다. 3번 있네요. Nature. So with nature, 자연 경관에 합치고 싶어 하는 충동을 다시 느끼기 시작했어요.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럼 뒤에 글은 빈칸의 부가 설명을 해주는 원래 인공 조형물에서 했으나 현재는 다시 자연 조형물로 암벽 등반하고 있다. 그 내용만 나오면 답 확인해 줄수 있는 거죠. 그렇죠? 볼까요? They want to swap. 그들은 바꾸고 싶대요. The plastic grips. 플라스틱의 손잡이들인데요. 뭐에 대한? For the varied structures니까요. Swap A for B의 병렬 구조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플라스틱 손잡이를 뭐로 바꾸고 싶다? The varied structures니까요. 다양한 조형물들. 근데 그 조형물들이랑 구조물들이랑 뒤에 나오죠. Of real rock이네요. 얘가 답에 대한 단서잖아요. 그렇죠? 실제 바위의 구조물로 바꾸고 싶고요. 그 다음에요. Not to be limited니까요. Want not to be죠. 여기도요. 그렇죠? Want not to be. 제한되어지고 싶지 않대요. Limited by the ceiling이니까 천장에 얽매이고 싶지 않대요. 인공조형물 싫다 이 말인 거죠. 그렇죠? But 하지만 rather 오히려 view, want to view죠. 보고 싶대요. 즉 인공조형물 말고 뭘 보고 싶다? The unending sky니까 끝없는 하늘을 보고 싶대요. 천연조형물이죠.
above them, 그들 위에 끝없는 하늘을 보고 싶고요. view뿐만 아니라 병렬구조로 계속 가죠. experience, 경험도 하고 싶대요. the impressive feeling, 그러니까 인상적인 느낌도 받고 싶다는 거죠. 어떤 인상적인 느낌이냐면요. overlooking down, 내려다 볼 때 되게 기분 좋은 거예요. 뭐를 내려다 보는 거예요? from on high니까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볼 때 그 자연 경관을 다 만끽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렇죠? 조형물이 아니라요. Because there are, 있기 때문에요. Many climbing gardens, 많은 암벽 등반 연습장과 and well-established climbing tracks니까요. 잘 구성되어진 암벽 등반, 가파른 암벽들이 있기 때문에요. 한마디로 천연, 천연 암벽 등반이 많이 있기 때문에 The first step out of the climbing gym이니까요. 인공 조형물에서 나와서 onto the rocks, 바위로 올라가는 첫 번째 단계들이요. 부가 설명 들어갑니다. 뭐는 제외하고더라도요. Apart from the journey to get there. 천연 자연 조형물로 가는 여행은 제쳐두고서라도 인공 조형물에서 나와서 자연 조형물로 가는 것이 is nowadays easy. 점점 쉬워지고 있다, 요즘에. 그래서 가깝다 이 소리인 거죠. 옛날에는 멀어서 못 갔을지 몰라도 요즘에 도로도 잘 뚫리고 그냥 개인 차량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가까우니까 차라리 자연 조형물을 암벽 등반을 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여기서는요, 변형 문제가 나올 법한 게요, 글의 순서 한번 잡아드려 볼게요. While 20년 동안, 20년 전에는요, 뭐밖에 안 했었어요? 자연 암벽 등반밖에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으로 하면서 마침내 어디로 눈을 돌렸죠? 인공 조형물로 눈을 돌렸었어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돌렸다가 다시 자연 조형물로 눈을 돌렸는데 지금 마지막에서 보면은 요즘에 추세가 가깝기 때문에 얼마인지 잘 활용하고 있다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끝냈었죠. 그래서 역시나 실외를 그리워했는데 요즘에 다시 실외에서 잘 활용을 하고 있다더라는 결과를 냈었어요. 그래서 글의 순서가 나름 괜찮았었고요.